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썬데이 토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서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바 있고요. 과거에 이제 애니팡이라는 그 게임 하나로 인해서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졌던 기업. 그 기업이 이제 기존 이제 스마일 게이트라는 기업에 인수를 당하고 나서 이번에는 위메이드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명을 지금 위메이드 플레이로 바꾼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썬데이 토즈만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자리대를 보았을 때에는 저점 매집의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기업이 이제 2013년도, 14년도에 애니팡 신드롬으로 인해서 7만 원 이상까지 갔던 기업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니팡의 IP를 이용하면서 후속작들을 내놨지만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 후반부에는 위베어 베어스나 이제 디즈니 팝타운 등 다양한 IP들을 이제 접목을 하면서 차질 개선을 나섰는데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죠.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 형태로 장기간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위메이드의 이제 인수를 당하면서 다시 한번 재도약기로 전환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뭐 작년에 실적 4분기를 보았을 때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실적이 기존에 예상치보다도 못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또한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기존에 이제 애니팡의 IP를 이용하고 애니팡이라는 이 게임을 활용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게 데브 시스터즈 하면은 이제 퓨전 관련한 IP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퍼즐이나 캐주얼 게임으로 알고 있었던 이 IP를 이용을 해서 쿠키런 킹덤이라는 이 새로운 전략을 진행을 하면서 성공리에 이제 주가의 부양도 이루었고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할 경우에는 위메이드 플레이 또한 애니팡을 활용을 해서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충분히 지금 자리가 저점 매집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월 말에 애니팡 온보딩 소식이 나온 뒤에 지금 한 달 이상 지난 상황으로서 지금 관련 소식이 이후에 이제 한 달 이상이라는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위메이드 관련해서 지금 당대표의 흐름들을 보고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을 보았을 때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을 활용을 해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스테이킹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위믹스 코인이 이제 주말에 상승 흐름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신드롬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고수익도 가능하고, 그리고 작년 말에 굉장히 핫했던 NFT 메타버스 관련한 테마 또한 다시 한번 올해 하반기에 주도주 테마격으로 다시 한번 형성될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 있고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변동성이 높은 부분을 고려한다고 할 경우에는 애니팡이라는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했던 이 애니팡을 활용을 해서 P&E 관련된 서비스까지 진행할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자리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자리대 자체가 박스권 형태로 굉장히 오랜 기간 형성된 자리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대가 이제 거의 2018년도 말부터 해서 거의 5년여 가까이 이제 이 구간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매집한 세력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이슈들로 하여금 주가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막상 이제 주가를 부양시키긴 애매한 부분이 존재를 하였지만 지금은 위메이드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애니팡을 블록체인 결합을 통한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도약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실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는 우선은 짧게 드리는데 충분히 이제 중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본 목표가로는 3만 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3만 8천 원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조금은 짧게 잡을게요. 2만 2천 원 부근
잡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위메이드 플레이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